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. 이재명 후보님 축하드립니다. 경제를 살려라, 민생을 챙겨라, 국민의 삶을 바꾸라. 저 이재명이 하겠습니다. 이정열 후보가 선출되었습니다. 이번 대선은 상식의 윤석열과 비상식의 이재명과의 싸움입니다. 선대위 내에서의 모든 직책을 내려놓겠습니다. 단 하나의 미련도 없습니다. 우리가 대중들만 용기만 좀 달라. 오늘부로 선거대책위원회를 해산하겠습니다. 다 잊어버립시다. 화해할 것도 없고요.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 않습니까? 부정을 하거나 정말 단 1원이라도 부당한 이익을 취했으면 이제 후보 사퇴하고 공직 다 사퇴하고 그만두도록 하겠습니다.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김문기 개발 1처장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법정에 가서 다 말씀드리고 추가 혐의 좀 받고 계신데 그 나머지 혐의들도 다 부인하시는 건가요? 지시를 할 이유도 없고 한 사실이 없습니다. 저 때문에 남편이 비난받는 현실에 너무 가슴이 무너집니다. 조용히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. 선거 후에라도 끝까지 책임을 질 것입니다. 더 공정하고 희망 넘치는 미래로 정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. 일하는 사람의 대통령.